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월 19일 뉴스7입니다. 오늘 오후 화순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180여 명이 대피하고 20여 명은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요양병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.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로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. 환자와 직원 등 180여 명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몸만 간신히 피했습니다. 나왔을 때는 이미 2층하고 3층하고 막 잡은 상태였어요.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 업무부장으로 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. 환자들을 위해서.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모두를 소집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지하 보일러실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채로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는 등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나머지 환자와 직원 등 160여 명은 바로 옆 교회로 대피했는데 환자들은 인근 요양병원으로 분산돼 전원 조치될 계획입니다.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보일러실 화재로 대피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불이 났던 보일러실 환풍기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용접 작업하면서 연기가 좀 많이 났었나 봅니다. 그 작업하면서 환풍기 작업하면서 아무래도 불꽃이 용접 작업하다가 불꽃이 튀겨서 화재가 발생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.